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4일 오후 6시 27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 출동하는 가운데 약 2만 명이 시청 숭례문 사이에 모여가지고 구호를 외쳤는데 구호가 이런 겁니다. 민생 파탄 검사 독재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라고 이름을 짓고는 민생 파탄 못 살겠다. 물가 폭탄 해결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상민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이런 문구가 적힌 손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도 특검하고 구속해야 한다. 이재명을 지키고 윤석열을 확실하게 제압하자.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동행해달라 라고 부르짖었고, 이재명은 무대에 올라가지고 오늘 우리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묻기 위해 모였다. 노무현과 문재인 두 대통령이 꿈꾸었던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전진은 커녕 상상하지 못할 퇴행만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당초 만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로는 그 두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추산이니까 상당히 정확한 숫자일 겁니다. 자, 결국 2만 명이 이재명 한 명의 개인 비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동원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더구나 이 주체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힘없는 무슨 단체가 아니에요.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준여당입니다. 준여당은 장내에서 싸워야 합니다. 국회 의사당에서 토론을 통해서 표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장외로 나옵니까? 장외로 나오는 세력은 힘이 없을 때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장외로 나오는 겁니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장외로 나온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정당은 민주적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중의 힘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 정치인으로서는 매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세계 민주주의 발달사를 보면은 다중의 힘을 동원한 경우에는 보통 무질서로 가고 그것이 혁명으로 또는 내전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한 겁니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하면 위험하다. 선동이 먹힌다. 그런데 그래도 거리로 나올 명분이 있을 수가 있죠. 예컨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하는 집회에 민주당이 2만 명을 동원한다면 그건 저부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을 규탄하는 집회에 민주당이 나선다면 그것은 장외 투쟁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개인 비리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재명에게 추궁되고 있는 비리는 모조리 개인 비리고 토착 비리입니다. 이거 민주당과 관계없습니다. 검찰도 민주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이재명과 스스로 몸을 묶어가지고 이재명이 뛰어내리면은 같이 동반 추락하는 이런 구조를 왜 만듭니까? 아마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부글부글 할 겁니다. 어차피 이재명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법무부에 의해서 국회에 제시될
경우 민주당이 아마 고민에 빠질 겁니다. 35명만 이탈하면은 구속 동의안이 가결되어 가지고 이재명은 구속되고 대표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뜻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기회가 좋은 당의 쇄신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해준다 이거죠. 여기 이재명이 오늘 좋은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의미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이야, 이 말 정말 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이 시가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느냐. 오늘 우리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묻기 위해 모였답니다. 말은 잘했네요.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는 이재명과 같은 권력형 부패 또는 반역 세력을 단죄하도록 만든 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국가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국회의원이니까 저런 부패 부정을 저질러도 수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국가가 아닌 거죠. 그 국가가 협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더구나 대장동 특혜를 통해서 428억 원의 자기 몫을 챙겨 놓았다 하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럼 그걸 알고도 이재명은 국회의원이니까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게 국가의 존재의 의미입니까? 국가의 존재의 의미는 헌법이 있죠. 헌법대로 하는 게 국가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헌법은 7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국민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특수 계급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신을 특수 계급으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법 위에 있는 존재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혼자 힘으로는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2만 명을 동원한 겁니다. 이건 일종의 쿠데타적 발상입니다. 아니 혼자 가서 조용히 검찰 신문에 당당하게 법리로서 사실로서 대응하면 될 텐데 왜 2만 명을 동원합니까? 2만 명을 동원해도 이게 덮을 수 없는 진실이 거기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이런 집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2만 명을 동원합니까? 이재명 씨 그렇게 급쟁입니까? 아니 이재명 씨 당신은 입만 열면은 글만 쓰면은 자신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순결한 정치인이라고 해왔잖아요. 그런데 검찰에 가서 왜 말문을 닫습니까? 검사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도 그게 답변하지 않고 미리 서간 답안지를 제출해 놓고 나는 이걸로 답변하는 걸로 때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가 가장 비겁한 자 아닙니까? 오늘 2만 명을 동원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혼이 부패한 자고 가장 비겁한 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셈입니다. 감사합니다.